대한민국의 소도시 경남 창원. 이 조용한 동네에 난데없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국영방산 기업이자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이 이 작은 도시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거물의 기습 방문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유럽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깜짝 놀라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한국의 소도시에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국영방산업체 회장이 갑작스럽게 한국의 소도시에 방문한 이후 한국이 보여준 무한한 신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산의 최전선인 경남 창원에 위치한 무기생산공장에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국영방산업체 PGZ의 세바스티안 흐바울크 회장이 방문한 것인데요. 지난 17일 한국에 입국한 흐바울크 회장의 세부 동선은 비공개되었지만 우선 한국방산 생산의 핵심 기지들을 전부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고 그 첫 행선지가 바로 경남 창원에 밀집해 있는 무기 생산 공장들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찰단은 물론이고 국내 유력 방산업체 인원까지 총출동해 회장을 맞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창원 공장에는 유례가 없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세바스티안 흐바울크 회장의 방한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는데요. 흐바울크 회장이 한국을 직접 방문한 목적은 폴란드와 한국이 맺은 K2 전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수출 계약을 맺으며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는데요. 이후 폴란드의 군사체계가 적용된 폴란드형 K2 전차가 폴란드 현지에서 800대 이상 생산될 예정입니다. 액수만 1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폴란드에서도 국영방산기업 회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관심을 표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흐바울크 회장은 폴란드에서 K2 전차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본 인물로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에 감탄하며 폴란드와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 체결에 앞장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또한 흐바울크 회장은 폴란드 국영방송에 출연하며 K2 전차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구입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에도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K2 전차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흐바울크 회장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 K2 전차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낸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ie od dziś wiadomo, że w trudnych czasach warto jest mieć dobrego partnera, sprawdzonego partnera, na którego można liczyć w najważniejszych momentach historii swojego kraju. Za takiego partnera Polska uznała Koreę Południową. My jako przemysł analogicznie podchodzimy do współpracy z przedsiębiorstwami z Korei Południowej, licznie tu dzisiaj reprezentowanymi. Korea Południowa nie jest nam nieznana. Jedna z naszych spółek wchodzących w skład Polskiej Grupy Zbrojeniowej, Huta Stalowa Wola, od wielu lat korzystała ze współpracy z partnerem koreańskim, z przedsiębiorstwami, które dały fragment technologii dotyczącej produkcji naszej znanej armatochaubicy Krab. Ta współpraca to też otwarcie polskiego rynku, ale też otwarcie rynku europejskiego i NATO. Decyzje premiera Mariusza Błaszczaka, ministra obrony narodowej, w zakresie pozyskania sprzętu od naszych przyjaciół z Korei Południowej, po pierwsze zwiększa bezpieczeństwo naszego kraju, daje zdolności technologiczne, które będziemy chcieli zaabsorbować w naszej produkcji, w rozwoju naszych zdolności, ale łącznie także zamierzamy z naszymi partnerami. 한국과 폴란드의 공식 회담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의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의 발전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흐바울크 회장은 이후 폴란드 공영방송인 TVP 뉴스에 출연해 K2 전차의 우수성을 설파했는데 네. 보셨듯이 흐바울크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K2 전차의 우수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꺼리지 않으며 자국방위 산업이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한국 무기에 단단히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K2 전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무기들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흐바울크 회장은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K9과 천무의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FA-50의 제조사인 카이 공장에도 방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카이 공장을 방문한 것은 현재 출고를 앞두고 있는 FA-50PL과 KF-21 보라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바웨크 회장은 이전에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폴란드의 일정 부분 책임을 맡긴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하며 폴란드가 KF-21의 향후 개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KF-21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이 공장을 방문한 폴란드 대표단이 KF-21을 보고 저 항공기는 무엇인데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있냐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었습니다. KF-21의 동체에 새겨진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폴란드 국기를 뒤집어 놓은 것과 똑같이 생겼기에 나온 농담이었죠. 한국으로선 뛰어난 항공산업 인프라와 신뢰도가 높은 폴란드가 KF-21 개발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입니다. 평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과 뻔뻔한 행보에 분노하던 한국 네티즌들도 폴란드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라며 인도네시아 국기를 뒤집어 폴란드 국기로 보이게 만든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방산업체 관계자는 흐바울크 회장은 한국 무기들의 폴란드 현지화 사업을 위해 공장을 시찰하고 산업협력의 최종 점검 차원에서 방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적인 새로운 수주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PGZ 회장의 방한으로 폴란드와의 추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도 K2 전차 도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무기를 먼저 수입해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방산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한국 방산의 몸값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를 넘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한국 무기를 원하는 가운데 멈추지 않는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더 새롭고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